나라를 찾게 되면 보통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가 있죠. 하나는 논공 행상입니다.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죠. 이것이 동서고금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제시대 때 나라를 찾았으면 첫째 독립운동, 나라를 찾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포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응분의 상을 줘야 되는 것이죠. 또 친일이라는 사람,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에게는 응징의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.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? 나라를 찾은 후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일제 기간 동안에 일제강점 기간 동안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의 행적을 정리해서 기록에 남기는, 역사에 남기는 독립운동사를 바로 썼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두 가지를 다 못했습니다. 논공행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도 제대로 기록이 되지 못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 포상을 한 지가 1962년에 포상을 하게 됩니다. 나라를 찾은 지 한참 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돼서야 포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친일의 문제, 또 친일파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툭하면은 친일 문제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화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나라를 찾은 지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친일 문제가 이 땅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.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? 1980년대에서야 대학에서 독립운동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이전에 독립운동사가 이 땅에서 가르쳐지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? 그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겠죠.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상당히 이러한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아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.